네, 다음은 기업 오너 일가들의 씁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자, 한우리 기자, 오늘은 또 어딥니까? 네, 이번엔 메일유업과 마니커 같은 아이들이 먹거리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. 메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. 그렇군요.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? 7년 동안 46억 원을 빼돌렸는데, 이 가운데 4억 원은 여자친구에게 줬다가 구속됐습니다. 주원진 기자입니다. 메일유업 창업주의 차남인 김정석 전 메일유업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. 메일유업에 종이팩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1년에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립니다. 김 씨는 또 운송업체 등을 차려놓고 이곳을 통해 납품하도록 했습니다. 메일유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거둔 셈입니다. 여기 지금 직원분. 회사 돈을 쓰는 것도 마음대로였습니다. 김 씨는 직원이 6명인 이 회사에 여자친구 오빠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. 또 물류 담당 회사에는 여자친구 장모 씨와 가사도우미 이모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게 했습니다. 김 씨는 이런 방식 등으로 7년 동안 4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 북부지법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김 씨는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한편 대법원은 한영석 마니커 전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벌어들인 주식 단기 매매 차익 54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